1. 네, 안녕하십니까. 테이스타이거 동아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고해성사를 할 일이 있습니다. 저 어제 치킨 먹었어요. 몇 달 만에. 계속 부었어요. 큰일 났어요. 어떡하죠? 미안해요. 그래도 최대한 멋있는 무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몇 시 올라가요? 올해 좀 더 올라갈까? 그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매운맛 물이 오른 듯. 마음에 들어. 어제는 사실 조금 약간의 연습과 그래도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시 컨디션 회복을 하고 오늘 무대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원해 너 알아 원해 벗어나고 싶어 번 Ain't nobody stop me now 먼저 핏 끝이 없지 알면서 you can escape 오호 엄마야 자 잼버를 만들어 볼게요. 우린 되게 대화하는 원숭이야? 눈살이다 눈살이다 사실 저희가 어제 건우랑 맛있는 거 먹었죠. 오뎅. 오뎅도 먹었고요. 닭똥집. 맞아요. 또 먹었고. 솔직히 정말 오랜만에 1타를 했잖아. 너무 행복했어. 야, 진짜. 근데 아침에 몸무게를 재는데 모르겠어. 자연스럽게 나온 거. 오늘 완전 얼굴이 부었어. 나도. 빵 떡이 된 거지. 다시 다이어트 하자. 맞아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셀프캠을 켰는데요. 네. 오늘 제가 제로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. 뭐예요? 제로가 저희 팀 비주얼이잖아요. 아니요. 네. 제가 빛나려면 이제 비주얼 옆에 친구가 있어야 좀 같이 빛이 나기 때문에. 형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? 아 오케이 이거 꼭 살려주세요. 이거 살려주세요. 짠도 줘야 됩니다. 네 맞아요. 제로가 진짜 이제 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이제 막 장난치고 이제 막 숙소에서도 장난치고 오늘 네. 어때요?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. 산대가 좋아요? 네 아까 카메라를 봐드렸다고 했잖아요. 맞아요. 카메라가 이제 잡아주시는지 압니다. 이제 다 컸네요. 역시 아 다음이 쭉 아. 네, 가끔 가다가 카메라 예측이 틀리면은 네, 진짜 큰일 납니다. 네, 오늘도 갑자기 그 사비에서 그때쯤 있잖아요. 케빈 형이나 시안 형 아, 그쵸. 봤대잖아요. 네. 그래서 케빈 형이나 시안 형 잡힐 줄 알았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잡힐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오른쪽에 있거든요. 네. 근데 갑자기 너 제가 잡혔어요. 이게 좀 당황스럽게 잡힐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맞아. 예측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동선 네. 뭔가 카메라 일로 올 것 같은데 저쪽에서면은 끝납니다. 카메라 잘 볼 수 있는 팁 있나요? 저는 일단 그 판선마다 그 잡혀주시는 게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스타일이 살짝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그 예를 들면 오늘은 더쇼에서는 약간 지난주 영상 보면 약간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. 아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나요. 그렇게 해요 저는.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. 더쇼는 살짝 잡아주는 포인트가 똑같아서 네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외우기가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제일 어려운 방송사 어딘 것 같아요? 저는 좀 인가 카메라가 좀 찾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. 아 저도요. 네 인기가요 카메라가 조금 더 찾기가 왜냐면 아, 이 파트 때 이렇게 오겠구나 예측이 좀 잘 되고 네. 좀 뭔가 M카가 조금 어려워요. 아 그건 네. 맞습니다. 그 저희가 100시대 전 무대 M카였나요? 아 첫 무대가 예, 진짜 M 카운트다운이었어. 네 맞아요. 그때 진짜 어려웠어요. 처음이라서. 맞아요. 되게 저희가 멤버들이 네, 되게 네. 이른 새벽에 M 카운트다운에서 산옥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쇼케이스가 11시? 10시에 끝나서 밤에 잠깐 숙소에서 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바로 샵 가서 수정받고 저는 사실 중간에서 자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부으면 자면, 큰일 나요. 이거 자면 안 되겠다 하고 맞아. 텐션 높게 산토 했어요. 뭔가 자면 진짜 그때 참사. 근데 이제 그때 산업 끝나고 아
사기절했어요. 이게 제가 잠기가 버스에서는 제가 되게 잠자리 바뀌면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 또 매니저님이 앉아 계시거든요. 옆에. 되게 제 매니저님도 코를 고시고 멤버들 다 코 골았어요. 그만큼 엄청 좋다. 피곤하고 잠이 왔나 봐요. 그때 진짜 제가 숙소에서는 못 자거든요. 왠지 모르게. 맞아요. 그러니까 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 생각이 많아서 좀 그 자는 게 조금 늦게 자요. 근데 버스 앉으면 진짜 바로 자요. 근데 재료가 이게 특징인 게 저희가 쉬는 날에도 안 자요. 자는 시간이 아깝다고 맨날. 그러니까. 자고 싶은데 그 이렇게 눕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. 뭔지 알아요. 그러니까 아 뭔가 자는 것보다 놀고 싶고 사실 자는 것보다 뭔가 하고 싶은 건데. 근데 처음부터 잠만 잤어요. 아 진짜? 네, 저 연식에서 노래 부르고 잠깐 왔다가 와서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. 아, 근데 뭐 다른 멤버 일어나 있으면 저도 일어나서 뭔가 게임을 하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다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떡하지? 부르다가 그 작은 방에들 어떻게 하면서 저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우니까 웃고 있는데 진짜 잠이 안 와서 어제는 ASMR 들으면서 잤습니다. 어 진짜요? 저 그거 듣고 못 자요. 아 진짜요? 네 제가 뭔가 이어폰을 끼고 뭔가 자고 네 그 귀 이어폰 느낌이 싫어서 전 잘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. 네 ASMR ASMR 식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! 안녕! 안녕!